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추석 이동 자제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의성군이 홀몸 어르신들의 안부 동영상을 찍어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귀성 자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안부 영상은 생활지원사 120명이 지역 홀몸 어르신 1873명의 집을 방문해 이번 추석은 귀성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녹화해 자녀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의성군은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과 고향 방문이 어려운 자녀들과의 유대관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